제발 좀 구해주시오. 일절 알려주지 않았다. 내가 본 실상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. 참여의 기사단은 전부 죽거나 병으로 되어 전경을 떠돌고 있다. 며칠 동안 이들을 지켜보던 중 아버지의 걸음걸이가 다른 자를 찾았다. 내일을 받아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청했다. 하지만 내 아버지 어떤 그 괴물은 날 공격했고 결국 난 그를 질러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. 그 괴물의 눈에는 고통과 분노만이 남아 아버지의 표적이란 걸 찾아볼 수 없다.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. 여긴 좀 왔어요. 가방이 꽉 찼어. 이런 식으로 두고 갈 순 없어.
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. 놈들이 왔어.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것뿐이요. 준비할 시간. 되면 좋겠어. 자,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요. 짐이 너무 무거워.